오늘이 벌써 노원고 결제해가지고 꼭 반살이 한 달밖에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궁금하냐? 궁금하다는 건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뭘까? 알고 싶다 이 말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도대체 생활의 내용이 뭐냐 이래. 그것이 궁금하죠. 깨닫지 못한 우리가 뭐 눈만 뜨며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감정이 휩쓸리기도 하고 그런 뭐 괴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깨닫게 되면 일체 곳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근데 깨달은 사람하고 이제 같이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고? 일상생활, 횡주자와 가고, 몸으로, 또 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 우리 일상생활이다. 이제 깨달은 선지식을 모시고, 나는 범부요, 깨닫지 못한 일반 납자라고 보고, 아침으로 차도 고향 올리고, 또 아침, 옛날에는 아침에 죽으로 고향하고, 낮에는 밥을 잡수시고, 오후 불식이라 해서, 옛날에도 오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여태는 30세 때 식사하지만, 그러니까 이어볼 때 똑같이 이어볼 하고, 자손할 때 똑같이 자손하고, 울력이 있으면 똑같이 울력하고 있다. 뭐가 틀렸는가? 유심히 가만, 어때? 손가락 미그는 것이 틀렸는가? 발 동작이 뭐가 다른가? 남보다 특별한 자세가 있는가 보니까, 뭐 별로 그런 것이 없다. 젊은 사람부터 몸이 싱싱해서 동작이 빠르지만 벌써 60, 70, 80 때문에 아무리 선지식을 하더라도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과 같이 동작이 빠를 수 없다 이라. 그런데 뭐가 틀리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이라. 그래서 선문에는 보면 너희들이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과 특별히 무슨 달리 뭐가 수용하고 달리 무슨 생활하고 이런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밥 먹을 때 나도 똑같이 밥 먹고 너희들이 배고플 때 나도 똑같이 배고프고 너희들이 겨울이 추우면 나도 똑같이 춥다 그래. 또 너희들이 여름에 더울에 땀이 나면 나도 역시 똑같이 땀 흐른다. 그거는 똑같다 그래. 그건 뭐 별 수도 없겠네요. 별 수야 없겠지.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너희들이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나도 똑같이 밥 먹고 더울 때 너희들도 땀 흘리고 더운 걸 느끼면 나도 똑같이 느끼지만 내용이 틀리네. 왜? 너희들 그때그때 상황에 부딪히며 그저 이렇건 저렇건 온갖 사량 분별하고 있다. 예. 나도 옛날에 너희들과 똑같이 더울 때는 더움을 피하고 또 괴로울 때는 괴로움을 피해서 괴롭지 않는 것을 구하고 이런 지사분별들도 있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갈등심이 쉬지 않고 해서 늘 불편하고 그랬는데 어느 단계 호련히 내가 한생가 돌이켜서 내가 근본을 요달에 해먹는 게 근본이라고 했어요. 더울 때 옛날에 이렇건 저렇건 그런 게 없어졌다. 또 뭐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옛날에 취사분별 그것도 없어졌다. 도우면 도움과 하나,
추울 때 추울 것과 하나, 누가 오면 누구 그여와 하나가 된다. 전에는 마음이 드는 거를 붙잡고 마음이 들지 않는 거를 좀 밀어버리고 거기 뜻대로 안 되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었어. 무엇이어도 좋다 그래. 예, 밤이 되면 밤과 더불어 밤을 싫어해서 되겠느냐 그래. 또 낮에 되면 해가 뜨면 밝아진다 그래. 밝아졌다고 해도 뭐 눈이 바세다고 뭐 눈이 따갑고 그런 것이 없다. 밝은 것이 없어. 밝은 것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왜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디가 차이가 있냐? 깨닫지 못한 사람도 내 자신이고 깨달아도 자신이다. 깨달은 입장에서 가만히 깨닫지 못한 사람을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이제 상상해본다. 어떤 선지식으로 갑자기 목탁 소리, 종소리 듣고 깨달았다 이런 말을 들었지. 너희들 왜 깨닫지 못했느냐. 똑같은 목사 소리요. 똑같은 종소리인데.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깨닫지 못한 사람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래 놓으니까 알 수가 있느냐. 이래 놓으니까 여기서 말하 이래 놓으니까 무엇이겠어요? 예를 든다면 사람마다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좋은 옷 또 나쁜 옷 남보다 고급 또 남보다 못한 하급 이런 옷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 그 옷이 사람이 아니다 이래. 옷 속에 옷을 이제 옷이 감고 있는 진짜 주인공 알몸이 있다. 그 알몸은 바깥에 거지 같은 누디그를 입고 있거나 비단 옷같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옷은 차이가 있지만 벗어버리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 똑같은 살같이 들린다 이래. 그 껍질을 많이 입은 옷을 크게 평가하고 내보다 못한 옷을 입은 사람 남은 다 쳐보고 근데 생각이라는 옷을 가리고 있다가 보니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물체가 보인다 하더라. 예를 든다면 어떤 나무 막대기로 그 사람 한 대 때렸다. 때려봐도 옷이 가리다 보니 자기 살갗이 직접 닿는 감각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건 저렇건 분석하고 있다. 근데 옷을 싹 벗어버리면 소리는 소리대로, 빛은 빛대로, 냄새는 냄새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 같은 소리 들어도 뭐 소리 들어도 별 수가 없더라. 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온갖 사람 분별 속에서 듣고 있다. 사람 분별 속에서 소리를 들으면 이렇건 저렇건 분석, 어떤 물체를 보며 또 사람 분별 대로 이러군저러 평가하고 있다. 그런 사람 분별이나 옷을 완전히 벗은 사람은 소리 들었다 해서 이러군저러 사람 분별이 일어나지도 않고 어떤 물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러군저러 사람 분별을 하지 않고 있는 소리 뭐 소리대로 빛은 빛대로 소금을 짜고 설탕을 따다 따니까 이렇고 자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 분별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이 주위 환경을 보고 있어. 밝음이 오면 밝은 거 그대로 자기 속에 어두움이 오면 어두운 것과 하나가 돼. 자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그 옷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면 옷에서 느꼈던 감각을 사라져버리고 옷이 없는 감각이 내 피부에 탁 맛으로 보게 될 것이야. 옷은 나의 본몸이 아니라 옷 속에 진짜 알몸 자기 몸에 있다.
근데 정나나 적세세 또 완전히 빨가벗었다 이라 어떤 사람 분별 예, 불법이다 진리다 도다 그런 생각 그것도 옷이다 이라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던 털어벗을 때 자기 알몸이 드러나지 않지 그래서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불교로 공부를 하고 경전도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사고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갖게 되면 나보다 지식이 모자란 사람 없선적이고 또 나보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없는 것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옷을 좋은 옷을 입어 뭐 훌륭하고 옷이 그렇지 못한 옷으로 없선적인 것과 똑같다. 이래. 그건 사량 분별이다, 얘라. 예. 그 옷을 떨치기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 얘라. 그러나, 가만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30년, 40년 동안 석과에서 학문과 지식이랄지, 이게 보배같이 욕이고 있었다. 그 쓸데없는 하나, 똥막대기다. 바른 똥막이다 말이 요 말이 나오거든. 내버릴 때 완전히 백지에 돌아갔을 때 그걸 인간은 평등하다 이라. 남녀노소 기존 할 것도 없이 예.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받아들인다 이라. 모든 걸 배척하고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사람 분별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옷이 칼이다 보지 자기 알몸의 바깥 환경이 직접 접촉이 되고 있잖다. 조사 고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분별 생각으로 따질 수 없고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체 설명이 없다. 모르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고 사량 분별을 했어도 안 되네. 근데 만일 정말 알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의심 하나를 집중해서 낮에도 밤에도 일상생활에서 염두에 떠나지 않고 염도하여 영궁 영궁에 다 궁자입니다. 생각 다 있다. 그럼 어쨌든 생각이 다 했던 무렴이라 무렴이라는 곳에서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냄새 맡고 차를 마시며 여기서 호련히 깨닫는데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 일상생활에 늘 보면 생각이나 옷을 감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지금 완전히 벗어버릴 때 그게 두두물물이 모든 소리며 소리요, 모든 물체와 물체요, 모든 냄새로 냄새요, 모든 입에 도로 마시며 그대로 진비이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소리에도 이 소리 듣는 자체가 벌써 사람 분별이기 때문에 일체 공부 다 집어 던지고 조용히 지금까지 10년, 20년 노력해 오지 않았나 이라. 그는 결과가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다면 오늘 그런 공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조용히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예, 조용히 앉아 있어봐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날 새고도 나를 찾아오라. 근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어떤 처럼 납자가 조용히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때까지 머릿속에 온가 알려고 애로쓰고 의심도 하고 이렇게 생각 있었던데 오늘은 뭐 시킨데 일체 생각 다 집어 던져버리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초조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다 입어져 얼마나 편안하고 좋냐. 그러나 만약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나. 그래도
깨치려고 의심을 하든 생각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지만 오늘은 무조건 시킨 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걱정이고 뭐 터치부터 조용히 그저 앉아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래도 새벽 3시에 목닥속도 하고 종도 친다요. 조용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종 치는 소리가 쾅 울릴 때 어제도 종소리 들었다. 아래도 들었는데 오늘따라 종소리 텅 나자 갑자기 놀래서 악! 와 이제부터 종소리로 오구나. 종소리가 나를 깨워줬다. 바로 찌르고 탁 따갑게 아프듯이 뭔가 옷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픈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진짜 아픈 소리를 들었다 이래. 그래서 우두커니 오련 무사자라고 우두커 아주 그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종소리 듣고 호련이 눈 떴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 이런 소리 듣고도 멍게닦고도 역대 선지식들이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화두를 들고 의심을 잃고 잘못한 상기도 오르고 머리도 아프다 큰 많은 그 경험들 구경의 마지막에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경호신님도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화두를 들고 오시면 화두를 연구해봐 연구 결과 나옵니까? 이거 따질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그런 화두를 자기 마음에 다 이러니까 이 도저히 어떻게 뭐 할 재간이 없죠. 앞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예, 전우재단이라고 하더라. 그런 속에 많이 하다가 갑자기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에 콧구멍 없다. 콧구멍 없다 소리 호련히 깨달은 겁니다. 이때 그 애를 쓰고 계시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있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다 접었던지니까 제대로 깨달아지더라. 임재록에 듣고 있어요.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찾으면 찾을수록 똥 떨어진다. 찾지 마라. 구하지 않으면 저대로 깨닫다. 그때 빙고 우리가 본래 알고 있었는데 깨달았더라. 우리가 본래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알아차렸다. 알아차려 놓고 보니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옛날 선사가 너는 그러지 말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아무것도 따지지 마라. 조용히 앉아만 있어봐라. 이 말 믿고 조용히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앉아봐 한 시간 가고 5시간 가고 10시간 하루 지나다가 갑자기 호련이 깨달은 대목에는 일제 생각 끊어진 자리다 했나. 그게 무렴초라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보고 듣고 일상생활도 늘 머릿속에는 마음 이렇건 저렇건 사람 분별하고 있죠. 사람 분별하다 보니 앞에 산을 보더라도 사람 분별을 그들이 그림자 가리고 있어요. 소리로 들어도 사람 분별이라는 그들로 통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떤 커피 맛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사람 분별이라는 장애물로 통해서 보고 있으니 진짜 상대의 빛이랄지 소리랄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일체 보고서 모든 걸 탁 놔버리라 했어. 어떠냐 이래. 그래도 깨달은 사람의 경계는 우리가 일상생활 눈 딱 떠버리면 이 눈에 모든 시야가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때 눈 속에도 하늘과 땅
내가 하늘과 땅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하늘과 땅 내 속에 들어있대. 내 시야에 푸른 하늘, 누른 땅, 과거, 현재, 미래 전체 한 눈안에 다 들어있대. 그 내 전 세계가 서문의 일초간이다 이런 말이다. 우주 삼삼만다 모든 모습이 승려의 한자 눈이다. 너희들은 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깨달았다가 눈 뜬 사람이라 해. 깨닫지 못한 사람 눈 뜨지 못하고 잠꼬대하고 있다. 예. 망상이라고 하는 것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 망상 자체가 실제 없는 줄 알면 깨달음이고 망장에 사로잡혀서 휘둘리고 있는 것이 미안 사람이다 이래. 왜? 망상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망상에는 실제가 작물이 있다면 망상에는 실제 때문에 앞에 있는 살이 보이질 않을 거고 귀에 소리도 제대로 못 들을 거고 입에 음식 도르더라도 망상에는 장애물 때문에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래. 그렇게 실제 망념이라고 실제 있는 것을 들었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 예. 망상에 사로잡혔던 내 눈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망상은 흔적도 없이 앞에 영역이 푸른 산이며 푸른 산, 붉은 꽃이라 붉은 꽃, 종소리며 분명히 종소리밖에 없다. 깨달음에 생활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망분별 없는 밝은 눈으로 밥을 먹고 죽을 먹고 물 마시고 일하면서도 모든 생각할 때는 하지만 생각할 때뿐이 하고 난 후에는 생각 이전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쉬었다가 추우면 옷으로 껴입고 더우면 벗어버리고 그 외에 특별한 곳이 특별하다. 이것이 특별하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길을 만드니까 제가 임절을 한 구절에 저와 똑같은 내용의 그 설명과 다르다 보니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읽어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들이요 4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육체는 무상하다. 저 오래 뭔가 결국 없어지고 마다 무상하다. 또 비위 간담 등의 내장도 발모조치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빨 등도 물론 하대 잠시의 존재다. 너희들의 가슴 속에 오고 가는 한 생각 한 생각 그대로 실제가 없는 곳에 철저하며 망상입니다. 그 자체가 실제가 없다. 실제가 없는 곳에 철저하며 그곳을 불러서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를 불러서 미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안에도 원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있는 주초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 너희들이 만일 한 생각 한 생각에 실체가 없는 곳에 철저하지 못하고 망념에 이끌려 돌아다닌다고 하며 육도 사생 등의 미의 세계에 떨어지고 털 가죽을 입기도 하고 뿔을 이기도 하는 축생에 태어난다. 너희들이 한 생각 한 생각 모두 실제가 없다고 철저했다고 하면 그 자리가 그대로 청정한 불정토이다. 너희들이
참으로 일념 불생으로 있을 수 있으며, 일념 불생으로 있을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이 깨달음으로서 자유롭게 어떤 세계에도 들어가고 신통무에 뜻대로 중생제도 할 수 있고, 어떤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법이 선열로 받아들이고, 시방세계가 자기의 불심으로 널리 비치고, 무엇을 입어도 비단을 겹쳐 입은 아름다운 옷이며, 무엇을 먹어도 백미를 갖춘 아름다운 음식이다. 난병으로 요사할지라도 대왕생과 다르지 않다. 깨달음에도 미함과 마찬가지로 실제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주초는 없고, 따라서 얻을 것도 없는 것이다. 너희들도 훌륭한 대장보가 아니냐? 이사 무엇을 의심하고 있느냐? 현실에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그놈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놈이 되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이름이나 문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했다고 하면 싫어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옛날의 고인도 마음은 망가지 경계에 따라서 변화한다. 변화한 그곳이 그대로가 절대이다. 작용에 따라서 그 근본을 밝히며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